자, 그 다음 5번 문제. 어떤 보일러의 난방 부하가 45,000kcal/h이고 성수 온도가 80도시, 환수 온도가 30도시일 때 온수의 순환량은 몇 kg/h인지 구하시오. 단, 온수의 비열은 1kcal/kg 도시이다 라고 해서 줬죠. 자, 이 문제는 친절하게 비열까지 줬네요. 근데 어떤 문제는 이렇게 비열을 안 주는 경우가 있으니 비열은 꼭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근데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공식이 딱 떠오르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그 조건들을 한 번씩 나열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건을 한번 나열해 보면, 일단 난방 부하가 45,000kcal/h, 자, 45,000kcal/h 라는 난방 부하를 줬고요. 그리고 온도차를 줬네요. 80도시에서 30도시. 그러면 80 빼기 30. 이게 뭐예요? 도시. 온도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온도차니까 델타 T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비열 줬죠. 비열은 1kcal/kg의 도시라고 줬어요. 자, 그러면 이건 뭐가 될까? 45,000kcal/h라는 거는 열량이 돼요. 열량. Q가 되는 거예요. Q. 그럼 쌤 어떻게 알아봅니까? 단위 보고 알아보는 겁니다. 한 시간 동안 발생된 열량이라고 해서 난방부하지만 우리는 Q라고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구할 건 뭐예요? 온수순환량 G. G는 몇 킬로그램 퍼 아워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열하고 보니까 공식이 보입니까? 당연하죠. 공식이 보여야 돼요. 보이는 게 정상이야. 여태까지 이론 강의 듣고 앞에 기출 문제도 풀어보셨다면 이제 공식이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래서 공식이 뭐야? Q는 GC 델타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 공식은 Q는 GC 델타 T 공식이구나. 여기까지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해야 될 값은 뭐예요? 요 G다. 라는 거죠. 요 G를 구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요 G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조건이 보시면 Q 줬고 델타 T 줬고 C 줬어요. Q, C, 델타 T를 줬는데 G를 구해야 돼. 그러면 이 공식 그대로는 못 풀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항을 해서 자 G는 나머지 내려간단 말이죠. C, 델타 T 분의 Q로 이렇게 이항을 해서 G의 값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항할 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카드 띄워드릴 테니까 꼭 한 번씩 보고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항은 기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런 계산 문제는 풀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항이 되지 않으면 이 공식은 외웠지만 어떻게 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항을 해보면 G는 C 델타 T 분의 Q라는 공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요 값을 요 공식에 그냥 대입만 해서 푸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처음 보면 어려운데 여러 번 풀고 반복 숙달하고 즉 이렇게 공식 몇 가지 외우고 단위 환산만 좀 할 줄 알면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고 나중에 되면 계산 문제가 오히려 더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계산 문제라는 거는 식이 정해져 있고 단위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답이 정해져 있어요. 답은 어차피 우리가 계산하는 거 아니죠. 계산기로 계산할 거니까 계산기가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계산 문제는 어찌 보면은 보너스 문제다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반복 숙달하면. 다만 이제 처음 보니까 낯선 기호고 낯선 단위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어렵고 난해하다고 포기해버리면 이 문제 절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반복 숙달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공식을 도출해냈다면 이 공식에다가 이 값을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G의 값은 일단 비열이 1이었고요. 여기 있죠. C는 1이고 곱하기 델타 T는 요거죠. 80 빼기 30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고 분의 열량은 Q는 45,000. 45,000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해가지고 계산기 딱 두드리면 900이 나와요. 900. 그래서 단위까지 쓰면 킬로그램 퍼 아워가 되고 자, 사실상 이렇게만 쓰고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요 녀석은 뭐예요? 계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계산 과정란에다가 써주는 항목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답란이 따로 있죠. 답란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요걸 써줘야 되죠. 900kg/h라고 해서 1시간당 온수순환량을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900까지 쓰고 단위까지 최종적으로 적어주셔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친절하게도 온수의 순환량은 몇 kg/h인가라고 해서 단위까지 줬습니다. 그럼 그거 보고 딱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단위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단위를 찾아서 써야 됩니다. 그럼 쌤 단위 어떻게 찾나요? 단위 넣어서 환산해 보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요건 지워버리고 자, 요렇게 보세요. Q는 45,000kcal/h죠.
그래서 요게 kcal per hour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단위를. 그리고 1은 비열이잖아. 비열의 단위는 kcal per kg 도시. 자, kcal per kg의 도시 요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얘는 온도차죠. 그럼 도시 얘를 곱해주게 된다라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도시 사라지고요. kcal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럼 요 kg이 번분수로 요렇게 올라가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kg per hour가 된다. 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환산하고 끝내요. 왜? 많이 풀어봤고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아, 킬로그램이 역수치에서 올라가는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근데 처음 보신 분들은 헷갈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단위 환산하는 부분만 별도로 조금 상세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단위만 가지고 왔습니다. 요렇게 쓰니까 좀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요거 위에 거 분수잖아. 그래서 킬로칼로리 나누기 아워 요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누기, 자, 요겁니다. 요게 가운데 있는 게 요거예요. 그리고 밑에 거 쓰게 되면 킬로칼로리 나누기 킬로그램의 도시가 되고요. 그리고 곱하기 도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도시를 여기 곱하면 그냥 도시가 여기 위로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 그래서 좀 깔끔하게 쓸까요? 정리를 하면 킬로그램 도시 분의 킬로칼로리 도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의 분수가 되는 겁니다. 요 단위를 분수로 바꾸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바꾼다기보다는 분수를 그냥 우리가 그냥 슬러시로 요렇게 쓰는 것 뿐이에요. 편의상 쓰기 좋게 슬러시로 쓰는 것 뿐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전부 분수 표시입니다. 분수 표시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런 분수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번분수라고 해요. 그리고 이 번분수를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가운데 거 곱해가지고 분모로 가고요. 그리고 겉에 거 이렇게 곱해가지고 분자로 가면 됩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해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봅시다. 요 가운데 거를 곱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킬로칼로리 도시 아워가 이렇게 세 개가 됩니다. 세 개가 이렇게 곱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모로 가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분모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겉에 거 킬로칼로리 킬로그램 도시 이렇게 올라오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약분하면 돼. 킬로칼로리 킬로칼로리 사라지고 도시 사라지니까 뭐가 남아? 킬로그램 퍼 아워가 남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답 쓸 때는 단위가 900킬로그램 퍼 아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식 알려드렸으니까 다른 문제에서 제가 이렇게 해드리지 않더라도 다른 문제에서 어떻게 한다? 없어지고 아, 올라가겠네요. 킬로그램 퍼 아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게 와절하지? 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굳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꼭 한 번씩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